예전에 코로나를 하는 사람들이 코로나가 어떻게 전파될지를 어떻게 봤냐면은 하수구 검사를 했어요, 도시. 하수구가 먼저 온 다음에 코로나가 전파가 되니까 추정을 그렇게 했죠. 네, 안녕하십니까, 고객님. 아파트 만들어요, 아만뚤입니다. 고객님께서 아파트 싱크대 아랫부분에서 악취가 심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 아만뚤을 불러주셨습니다. 오늘 서비스 고객님이 만족할 수 있도록 마치도록 하고요. 그리고 아만뚤의 블로건 슬래건인 가격은 다이소, 서비스는 루이비통으로 고객님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. 지하주 차량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, 회전. 좌회전. 뭘로 가라는 거야? 뭐야? 뭐 출구지? 이거 좀 감이 이상한데요? 지하로 가라는 얘기인가? 일단 오케이. 하도 아 어디라는 거야? 1705동. 오, 완전 이거 무슨 미로찾기인데요? 1705동. 아, 여기가 1705동이구나. 오, 찾기 진짜 힘드네요. 누구짜리? 오케이. 선물. 우와, 이차 뭐야? 오, 나중에 아만뚤. 근데 아만뚤은 산악지형은 안 가고 아파트만 가니까 저런 차는 필요 없겠다. 오, 야, 이런 오토바이 괜찮네요. 여기다가 툴 싣고, 야, 나는 자동차에다 하지 말고 이제 오토바이에다가 툴 싣고 다녀야겠다. 괜찮은데? 아, 예, 고객님 안녕하세요. 예, 아유, 불러줘서 감사합니다.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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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자꾸 끝나고 배부르면 일 못합니다. 한번 상황 설명을 한번 좀 해주세요. 제가 예. 낮에는 그렇게 많이 안 나는데 퇴근하고 들어오면 이쪽에서 많이 나더라고요. 하부장 쪽에서. 네. 제가 꺼내서 보여드릴게요. 여기. 아, 그래요. 배관 내시경이라는 건데요. 이걸로 한번 볼게요.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하수 배관이 상태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. 제가 볼 땐 여기서도 이렇게 냄새가 올라올 수 있어요. 왜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요. 냄새는 공기를 타고 오겠죠. 대류의 흐름을 타고 오거든요. 뜨거운 데서 차가운 데가 온도차가 있으면은 대류의 흐름이 일어나겠죠. 근데 여기는 난방을 하고 따뜻하고 저 밑에는 난방을 안 해요. 그러면 온도차가 분포를 하는 거죠. 그럼 제가 갖고 있는 게 이게 풍속계입니다. 그럼 이거를 제가 저기다가 입구에다 달면은 뭐가 공기 흐름이 많으면은 이 수치가 올라가면서 그 냄새도 같이 타고 올라올 수 있는 거죠. 그걸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. 근데 지금은 빼고요. 저는 슬러지 기름 때문에 악취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고 접근을 했는데 아무튼 배관은 깨끗합니다. 배관은 청소를 안 하셔도 됩니다. 한번 그러면은 요걸 한번 좀 볼게요. 수치가 좀 세네요. 보통 좀 느끼신다는 집 가면은 0.2 정도 나와요. 풍속이 0.2 정도. 미리퍼 세컨. 0.3 정도 나온 것보다 심하게. 네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저걸 막아야 되나요? 제가 볼 때는 예, 이거예요. 이거예요. 여기 보시면은 이게 틈이거든요. 이렇게만 막 이렇게 틈이 보이잖아요. 조금씩 조금씩 오는데 고객님께서는 또 이거 닫아 놓잖아요, 평상시에. 그럼 여기에 이렇게 올라와서 모여 있겠죠? 근데 이게 왜 나쁘냐면은 아까 기름 보셨죠? 심하면은요. 거기서 알을 까요. 나방파리 같은 데가. 그래. 그러면은 제가 딱 보면은 기름이 있는데 하얀 게 막 좁쌀 같은 거. 뭐지? 보고 싶다 보면은 주변에 요만한 거 있잖아요. 심한 데는 그런 게 있어요. 여기는 없어요. 여기는 없어요. 근데 저기 일단은 올라오죠. 악취라고 해도 기름은 있어요. 그리고 딴 집이랑 다 연결돼 있다고 했잖아요. 그러면 딴 집이 여기서 기름이 껴있는 데도 있을 거예요. 그럼 이건 통로예요. 이어져 있어요. 대류 흐름이 올라왔다는 거는 그 공기 안에 세균도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. 예전에 코로나를 하는 사람들이 코로나가 어떻게 전파될지를 어떻게 봤냐면은 하수구 검사를 했어요, 도시. 하수구가 먼저 온 다음에 코로나가 전파가 되니까 추정을 그렇게 했죠. 예. 근데 여기다 칼이랑 도마 놓지 않습니다. 여기다. 그래서 제가 애기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. 그럼 그걸로 이유식 만들고 하면 그게 안 좋으니까.
저희 아파트만 뚫어요 상호명이 좀 어떤가요? 아파트만 뚫으실 것 같아요. 아파트만 뚫으려고 뚫고 있거든요. 예, 그럼 전화하십시오. 네, 예. 네, 감사합니다. 아, 배가 고프네요. 이제 저녁이라. 나갈 때 잘 나가야 됩니다. 예전에는 지하 2층인데 지하 1층으로 나와가지고 차를 찾느라고 엄청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. 아까 본 오토바이, 오, 여기 있고요. 아까 본 차, 맡겨온 것 같습니다. 하수구 관련 쪽 일을 하면서 느낀 게 많습니다. 일단 몸은 늦게까지 일을 해서 좀 힘든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고객님께서 고통스러운 상황이 되셨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가지고 그 부분을 좀 해결해 드렸다는 부분, 사용하시는데 문제 없게끔 제가 좀 도움을 드렸다는 부분에서 큰 만족감을 느끼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작은 성취감도 느끼고 있습니다. 뭐 저녁 좀 늦게 먹으면 좀 어떻습니까? 뭐 예전에는 하루에 두 끼 먹었다는데